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난 영상에서 장기 요양급여 그거를 부정수급하는 예, 할머니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몰카다, 이것도 노인이 뭐 그러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 삼느냐, 또왜 시골만 그렇게 예, 나쁜 사람 취급하느냐 해가지고 결국 그 영상은 내렸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노인이라고 봐줘야 되나? 그러면은, 노인도 잘못해도 봐줘야 되고, 어린애도 잘못하고 하면 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예, 올립니다. 어떤 분은 뭐 유튜브 돈벌이에 미쳤나, 뭐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너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해놓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구독 취소하고. 솔직히 뭐 저는 그분들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노인네니까 그 정도는 그냥 봐주자. 이런 온정주의 정말 제가 싫어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부정수급하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 돈, 자기 부담금 10원도 안 들이고 장기 요양급여 받아가지고 예, 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 요양급여는 예, 이전 정부에서 이제 노인복지 케어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드는 정책인데, 이제 시골이나 뭐 도시나 마찬가지죠. 예.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거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취지야 참 좋죠. 뭐, 요새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한데, 예. 시골,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80, 90 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또 댓글에는 보면은, 야, 올빼미 너는 왜 그리 시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시골을 겉모습만 보면 상당히 사람들 순박하고 이야기해보면 참 인정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예, 제 고향에도 뭐 매주 가지만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속모습을 보면은 결코 순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30%도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심리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않는 이상 그걸 안 믿는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뭐 심리랍니다. 저는 그거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되겠냐, 그걸 꼬집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보면은 절차가 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청서를 내면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나 예, 간호사가 와서 예, 이제 인정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92개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직접 이제 그 서비스 수혜자 받을 분의 상태를 이제 점수화 시켜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평가를 하고 나면은 또 의사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의사 진단서 첨부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 또 의사 이렇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등급 판정을 해주거든요. 실제 5등급만 받아도 저 정부에서 토탈 지원받는 게 112만 원이어야 됩니다. 또 올해 4.9%나 또 이게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자기 직장 다니신 분들 월급에서 막 이거 장기 요양보험 빠지나가면 저야 뭐 저희 어머님이 그걸 신청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체 이거 장기 요양급여 이게 뭐야? 뭐, 왜, 뭐 하는 돈이지? 모르고 계속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을 20% 내야 되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80% 지원해주고,
제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뭐냐면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은 15%고 그다음에 근보에서 이제 85%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죠. 예, 도시든 시골이든 뭐 뉴스에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 등급 받으면은 이제 요양 보호사가 와 가지고 방문 목욕도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밥도 챙겨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청소도 간단하게 해 드리고 쉽게 말하면 뭐 몸종처럼 예, 간단하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 댓글에 보니까 야 올빼미니 바보냐, 왜냐면 시골 할머니들 돈 10원 쓰는 것도 아까웠는데 지 돈 15만원 20만원 써가면서 100만원 서비스 받는 거를 안 할라 할 거다. 근데 아닙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공짜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번 CCTV 나온 할머니도 제가 잘 압니다. 정신병도 없고 치매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인데 제일 먼저 예, 급여 수혜자가 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이게 수혜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 거짓말을 안 하면 수혜받기가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허리가 90도로 휘어지고 막 거동이 불편해도 5등급도 안 된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치매가 계속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별 따기더라고 해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 나온 그 할머니도 제가 몰카를 찍은 게 아닙니다. 저희 고향집에 CCTV 달아놓은데 거기에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게 되었고 예, 그걸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그걸 몰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제 이 공짜로 예,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비법이 있습니다. 예, 힌트를 드리자면 카드깡입니다. 카드깡. 카드깡하고 거의 수법이 유사합니다. 자 일단 그 뭐 도시든 시골이든 그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그 수혜자 할머니가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실제 그 인정 조사를 나왔을 때 예, 근보공단 직원이 나오죠. 그때 예, 자기들은 그 체크 항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코칭을 해줍니다. 할머니 여기 주소가 어딥니까 물어보면은 아 여기 그 하만인데 뭐 그 뒤에는 자세히 모르겠다. 자식 이름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래버리고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야 네 그런 거 모른다. 뭐 완전히 이제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예 코스프레를 하고 그 다음에 몸도 이제 불편한 척하고 거동도 어렵게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잘하면은 여기 인정조사 나왔을 때 아주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거를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다 코칭을 해줍니다. 솔직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얼마나 그 시험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심사 전에 예, 의사 진단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댓글에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지역별로 그 진단서를 잘 끌어주는 유명한 병원이 있답니다. 거기 가면은 뭐 99% 다 진단서 소견서 잘 끊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심사 무조건 통과하는 거죠. 그 최소한 5등급만 받아도 뭐 112만원 이렇게 이제 요양 급여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 카드깡이란 게 뭐냐면은 일단 수혜자한테 그 112만원에 뭐 제가 할 경우에 15%니까 한 17만원 정도 되는 돈을 받습니다. 우선 받고 또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85% 받고 예, 그럼 토탈 100%가 되죠. 그죠?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17만원을 나중에 할머니한테 현금으로 페이백을 내줍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어떤 보험료, 자기부담금 낸 거, 정부에서 또 지원금 낸 거, 이런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뭔 이야기냐, 뭐, 어떤 분이 그러는데, 뭐, 시골 할머니들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하는데, 누가 그렇게 15만 원, 20만 원 내고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느냐? 올빼미 네가 속인 거 아니냐? 뭐 설정해서 네가 소설 쓰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페이백을 받으니까 그돈 다음 달에 또 내면은, 예? 또 그 다음 달에 또 17만 원 현금으로 주고 하니까 자기 부담 제로 아닙니까? 공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 뭐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정수급이 철저하게 제가 봐서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뭐 도시에서는 한 번씩 불시에, 예, 뭐, 현황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현황 조사 나온 거못 봤습니다. 거기 있는 뭐, 군청에 있는 직원들 몇명안 되는데, 뭐, 이 할머니들 그, 요양급여 뭐돈 주고받는 거 정리하고 새로 신청 들어온 거 받아야 되고, 그거 뭐 불시 점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자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 목욕 서비스, 이동, 목욕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욕 서비스 받죠. 그 다음에 와서 밥도 차려주죠. 빨래도 해주죠. 청소도 해주죠. 제돈안 드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골 할머니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순박하신 할머니들은 이렇게 코스프레를 못 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 코스프레 연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순박하신 할머니들은 아는 만큼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름이 뭐요? 하면 무시기닥 하고 지금 대통령이 뭐요? 하면 무시기닥 하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정도 정신없지는 않거든요. 기억력이 이제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치매 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프레를 잘하고 이 조사 항목이 뭐라는 걸 미리 레슨을 받고 코칭을 받은 할머니들은 정신이 아주 건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돼도 솔직히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실형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나라 판사들도 좀 웃기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엄중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실형은 안 먹이고 그냥 뭐 벌금형 정도, 영업정지 그 정도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돈 빼먹는 이 도둑님들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아이고 걸려도 뭐 별탈 없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내가 듣기로는 5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원들이 뭐 성실한 병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돈 빼먹는 병원도 많이 있으니까 뉴스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국민 의식이 높아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지. 예, 수출해서 뭐돈좀 벌었다고 우리나라 국민 의식은 저 진짜 아프리카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거는 앞으로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건보료 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 해가지고 예, 보험료 국가 돈을 예, 쪽쪽 빨아먹는 예, 장깨만 부리는 이런 노친네들이 있다는 게 예, 잘못됐고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들 다 환수 조치하고 예, 수급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 아이고 짧게 한다는데 너무 좀 길어졌네요. 예, 이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